그 가수 손승연 씨라고 아세요 혹시? 노래 잘 부르시는 분? 어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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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. 예. 알죠. 그분이 불후의 명곡에서 참 인상 깊게 봤어. 예. 운기가 어떤지. 참 아쉬워요 그분. 많이 아까워서 제가. 오 너무 예. 아쉬워. 이게 진짜 실력이 충만하신 분이고 진짜 막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참 뭐 이런 말 드리기가 좀 물론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이 기술과 능력에 비해서 이름이 많이 안 났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. 그리고 참 아쉽다 그래요.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당적으로 놓고 보면은 참 아쉬운 게 조상의 앞을 가리고 계신 영국이야.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뜰만 하면은 가라앉고 뜰만 하면 가라앉고 내 이 기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이름이 확하니 못나는 형국이다라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. 이분을 놓고 보면은 그 누구지? 원래 소리 하셨다가 트로트로 굉장히 뜨신 분. 장유자? 아니요 아니요. 송가인 그분이랑 송소희 송가인 그분이랑 참 비슷한 사주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. 그 네. 말인즉슨 뭐냐면 왜 송가인 씨의 어머니가 그거 하시잖아요. 그 전라도 식김꽃 하시잖아요. 네. 그리고 굿당을 팔아서 이제 딸 다 뒷바라지 해주신 형국이라 하시잖아요. 근데 그만큼 우리네와 같이 신가물이 굉장히 짙으시고 무당의 가물 또한 같이 갖고 있는 게 손승현 씨의 사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게 조상이 조금 앞을 가리는 형국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운, 명예라는 게 조금 남들보다 모자란 사주세요. 그러다 보니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. 내가 필드에서 이름이 나지만 잘 못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. 근데 필드에서 이름은 고만고만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격으로 또 지도자로서 이름이 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손승현 씨의 사주는 후자. 내가 필드에서는 그렇게 막 이름 나지는 못하지만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서포터의 격으로서 이름이 날 수 있는 분의 사주시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후배 양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프로듀싱을 하시든가 그러한 쪽으로 차라리 풀으셔도 나쁘지는 않겠다.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손승현 씨를 놓고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와. 우리 애기가 하는 말이 거기 언니야는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래. 그렇다 보니 그 하나의 꿈을 쫓아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 더 명예라든가 이름 나는 거에 욕심이 있으시면 차라리 프로듀서로서 지도자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. 나 이거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왜요? 뭐 조상이 앞을 가린다 막 이런 말에서. 근데 이상하게 무당 쪽으로 봤을 땐 그래. 그렇게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. 고소 들어오죠. 고소미 과자 아시죠? 그 선물로 드릴까요? 그거 좋아해. 막 이러면서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호랑이가 지나서 토끼가 올 때 뭔가 앨범을 낸다든가 뭔가 하시든가 하시면은 그래도 올해보단 좀 더 낫겠다 이 말이 나와요. 아쉽다. 이분 같은 게 좀 떴으면 좋겠어. 너무 나도 너무 아쉬워. 알겠습니다.